호텔을 나서자마자 숨을 조여오는 더위에 짜증 게이지가 상승 중인 미노스. 맛보다는 접근성과 가성비 때문에 찾는 에어컨도 안 나오는 쌀국수 집으로 향하고 있지. 내가 들어서자 소뚜껑 보고 놀란 자라마냥 급하게 대화를 마치고 주방으로 향하는 응우엔. 만원 버스도 아닌데 과도하게 내 품에 안기듯 밀착하며 뭐라 속삭이는 그녀. 좀 부담스러웠지. 과거 호치민 대학에서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를 연구할 당시 그때는 초등학생이던 옆집 꼬마 응호엔. 어느덧 시간이 흘러 그녀도 이제는 어엿한 성인의 나이. 하지만 나에게는 아직도 코흘리게 어린아이일 뿐이지. 베트남의 일반 식당에 가면 항상 이렇게 목욕탕 의자에 쪼그려 앉아 먹어야 하기에 주기적인 디스크 관리가 중요하지. 그 와중에 내 앞에 나타나 뒤태를 뽐내는 이 식당의 큰 딸내미 응호. 예전에는 나름 한미모였었는데. 피천득의 수필 인연에 나오는 아사코처럼 차라리 아니 만난 것만 못한 세월의 흐름에 의해 식당과 함께 낡아버린 응옥 누나. 아무튼 집신도 짝이 있다고 본인에게 단단히 콩깍지 쓴 호치민 상업고등학교 선배를 보내고 이제 남은 손님은 테이블 두 개에 총 3명. 길거리에서 쌀국수 장사하다가 쓰러져가는 건물에 가게를 얻어 기뻐하던 게 엊그제 같은데. 나 또한 기쁜 마음에 근처 만물상에서 벽지를 사다가 땀 뻘뻘 흘리며 도배해준 것도 이제는 추억으로 남았지. 당시엔 나름 최신 유행 인테리어 벽지였지만 현재 시각에선 너무 칙칙해 보이는 듯해. 베트남에서도 맘충들의 거지근성은 상인들의 골머리를 앓게 하는 주요 요인인 듯해. 그나저나 영업 시작한 지 꽤 돼서 피곤하고 진상 떠는 맘충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을 법도 한데 손님들이 떠나면 나와 재회의 기쁨을 만끽할 생각에 깃털처럼 가벼운 응우엔의 발걸음. 여전히 츤데레한 표정의 주인 아지매. 겉으론 표현을 안 해도 나에게 공짜로 고수를 팍팍 넣어주는 등 외롭고 고된 베트남 연구원 시절을 이겨낼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많은 도움을 주셨지. 오늘도 마찬가지로 손님들이 먹다 남긴 깔라마시까지 살뜰히 챙겨주는 속 깊은 아지매. 감사합니다 아줌마. 드디어 뒤에 맘충이 자리를 비우니 조금은 다리를 펼 수 있는 여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어. 주방 꼬라지를 보니 왠지 믿음이 가지 않는 친환경 풀떼기들. 사막이라도 튀어나올 것 같은 비주얼이야.
비록 왕기초 베트남어 회화를 공부 중이지만 아재의 어설픈 연기력과 똥 씹은 표정의 아지매를 볼 때 대충 어떤 상황인지 짐작할 수 있었지. 그들에게는 꽤나 심각한 상황이지만 그들이 떠나면 응우엔에게는 실로 오랜만에 찾아온 파티의 시간이지. 그나저나 들어온 지 10분 가까이 되었는데 내가 주문한 소고기 쌀국수는 아직도 나오지 않은 상황. 배고파 뒤지겠구만. 예상치 못한 인연을 만나 얻게 되는 짜릿함과 설렘이 나의 여행을 지속해야 하는 원동력이 되기는 하지만 이따금씩 이렇게 멍하니 식당에 앉아 선풍기 바람을 쐬면서 목욕탕 의자에 쪼그려 앉아 땀 흘리며 쌀국수 먹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런데 나와의 시간을 갖고자 공을 들인 웅우엔이 자리를 비운 사이 숟가락만 올리며 달려드는 이가 있었으니 그건 다름 아닌 바로 이 가게의 장녀이자 초라하게 돌아온 싱글녀 응옥 누나. 남은. 봐봐. 아 맛있겠다. 습관을 오토바이? 응. 나 오늘